시원하게, 균일하게, 매끈하게. 그래서 왜 잔가시 걱정이나 왜 어디 좀 베길까봐 이럴 걱정을 좀안 하시는 게 한빗대자리. 제가 그냥 맨살로 이렇게 딱 닫자마자, 시원해. 대자리는 우리 선조들로부터도 사실 여름을 나는 지혜였고요. 자연이 주는 이 찬성질. 근데 지금 보시면 일부러 뭔가 유약처리 코팅을 한게 아닌 그 자연의 수분을 딱 고열 압축하면서 머금기 때문에 뽀송뽀송해요. 끈적임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부터도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런 날도 네. 좀 뽀송뽀송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여름철은 진짜 시원하게 나보실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렇죠. 엮은 실마저도 한빛 카페트는 정말 고급의 실로 만들어 그리고 드렸어요. 보세요. 아예 지금 테두리 꼼꼼하게 보더 처리뿐만 아니라 네. 뒷면 보시면 지금 1,000개가 넘는 그 대나무사를 그렇죠. 엮었는데 아예 진짜 삼중으로 지사, 역외, 펄프 원단, 마지막 통풍의 메쉬 원단까지 삼중 쿠션 처리를 하면서 밴딩 처리 보세요. 지금 저희 중형 카페트 역시나 밴딩 처리가 다돼 있어서 매트리스 같은 때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하기 편하신데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차원이 다르게 맞는 게 한빛 대자리. 여러분 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이거 까셨을 때 정말 와 편안하다 싶으실 텐데 그렇죠. 나 사용 안할 때. 이거 보관. 대자리가 예전에 보면 진짜 네. 저희 대형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관할 때 키보다 더 크게 둘둘 말아가지고 한쪽에 베란다 쪽에 세워두셨나요? 접이식이에요. 반접이식이 되기 때문에 넓다랗게 침대 위에 아니면 거실 이용하시면 거실에 깔아서 쓰시고 보관한다 싶으시면 가운데 딱 접어서 저는요. 가끔은 신랑은 열이 많아서 요렇게 반 쓰고 저는 가끔은 대자리 없이 한다면 같은 침대 위에서도 저는 안 써요. 딱딱딱 마시잖아요. 차곡차곡 접어서 저희 보관 가방까지 이렇게 들으니까 딱 넣으시면 끝. 보관 끝. 이렇게 간편하게. 저희가 이렇게 접이식의 한빛 대자리를 드리는데 네. 여기 끝이 아닙니다. 네, 오늘 선택을 네. 하시면 베개 커버까지도, 그러니까 목덜미에서 후끈후끈 열도 한번 잡아보실 수 있는 기회로 챙겨드립니다. 베개 위에다가 싹 이렇게 커버처럼 사용해 보시면 너무 시원하고 부들부들하고 올여름 좋죠. 정말 아주 쿨하게 나보실 수 있는데 이게 또 네. 하나 좋은 건 이렇게 베개 커버처럼도 사용해 보실 수 있고 방석처럼도 네. 운전석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있어요. 근데 또 있어요. 이거 무조건 또 드립니다. 있어, 또 있어. 고객님 대자리 한 장이 아니라 네. 무조건 지금 49,000원 이 중형 대자리, 그쵸. 한빛 대자리를 무조건 더해서 이 중형 사이즈는 다 챙겨드리니까 이거 챙겨가세요. 중형 카페트 역시나, 중형 대자리 역시나 저희가 보관 가방 함께 넣어드릴 테니까 네. 돌돌 말아 보관하면 돼요. 그쵸. 짜투리 공간에 쏙 넣어서 와우. 보관하시면 되고요. 네. 어디 가실 때도, 캠핑 가실 때도, 뭐 여름에 그 여행 가실 때도 이렇게 이동하시기도 좋으시고요. 고마운 분들께 선물하시기도 좋겠죠?